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고 있을지 확인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강남 금융센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현대차와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에브시스터즈와 ST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각기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보면 되겠습니까? 우선 현대차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 2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호재적이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분기 같은 경우는 우호적인 환율 효과 그리고 인센티브 절감 등으로 가격 측면의 호조에 따라서 그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2분기뿐만 아니라 매분기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는 그 예전에 차원정 시기를 능가하는 높은 이익 성장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조금씩 완화됨에 따라서 차량 생산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자동차 수요에 대해서는 여전히 생산 즉시 판매가 되는 그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반도체 수급이 완화되고 이에 따른 그 생산량 증가 또 이에 따른 판매량 증가가 온전히 나타날 것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사 같은 경우는 그 아이오닉5 이외에도 최근 현대차의 전기차가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마켓 시어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 향후 그 단순 완성차 업체에서 전기차 업체로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에 그 전기차 판매가 고성장 중인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의 마켓 시어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는 점을 상당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향후 전기차 생산 라인 증설 같은 그 북미 쪽에 현지 생산 확대를 통해서 미국 시장 내의 그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그 중장기적인 그 성장 모멘텀으로 로봇 산업에서의 어떤 산업용 로봇 분야에서 확고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GMP 기반, BEV 생산 증가랑 이에 따른 라인업 확대 등으로 여러 가지 미래차에 대한 성장성을 두루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글로벌 업체 대비 가격 상승할 수 있는 밸류에이션 매력도 현재 주가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 매력도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전에 2분기 실적 발표가 나타났습니다.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하는 실적이 나타났는데요. 이내 양극재 판가 인상 그리고 여전히 양극재 산업 구조가 공급자 우위의 산업 구조로 재편이 되면서 가격 결정권이 그 공급 업체에 있다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2분기 실적 발표였는데 3분기와 4분기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전기차 생산량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2분기보다 더 높은 실적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점에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그리고 양극재 업체 같은 경우 역시 그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차전지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까지 성장성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 그리고 이에 따라 매출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조정을 받은 부분이 있지만 이런 부분을 불식시킬 수 있는 호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에코프로 비엔 같은 경우 추세 전환도 가능한 그런 그 실적 발표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매분기 이익 성장이 기대된다는 점이 긍정적이기 때문에 추천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황혜수 차장이었습니다.